네, 오늘은 보합세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며 팅크웨어를 관심 주로 꼽았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이수페타시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처리사, 보합권장 예상하며 산돌 주목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크리스탈 신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권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권 차장님. 자, 뉴욕 증시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굿이 굿일 때가 있고요. 굿이 배드일 때가 있고 배드가 굿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장들이죠. 우리가 참 적응하기 힘든 시장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고용지표, 이게 미국 쪽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마지막 보루였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다 꺾이더라도 우리 고용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계속 올려도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파월이 뭐라 하던 간에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단지 이 끝났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이 상태에서 높게 중장기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인데 또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지금 고용지표가 꺾이면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착륙이 아닌 약간 좀 경착륙 쪽으로도 갈 수 있겠네. 이런 또 투자 심리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또 배드가 굿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일에 한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뭐 후공정 관련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 일부 제약 바이오 쪽도 관련주들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계속적으로 오늘도 이런 쪽들의 테마가 지속이 될런지 좀 지켜보면은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 장을 예상해 주시면서 방향성이 부재한 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9월 장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달 굉장히 좀 전 어려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달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8월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좀 어려웠고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신 이제 다가올 9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환율 쪽이 조금 더 내려와야지만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도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8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친 종목군들이 9월 달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미국에서 나온 이 고용 지표의 둔화 자체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환율의 추가 하락 시 기술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원 차장님. 네, 오늘 제 관심주는 SK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여러분들 워낙에 잘 아시는 종목인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죠. 엔비디아 쪽에 HBM, AI GPU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HBM이라는 이 고집적 반도체 이런 쪽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 사실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DRAM이라는 걸 수직으로 여러 개 붙여놓음으로써 이게
연산 능력을 굉장히 높이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숫자를 높여놓은 그런 고성능 D램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도 한 10년 이전부터 해오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거 조금 소홀히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엔비디아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쪽은 지금 하이닉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제 점유율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2에서 HBM3라는 제품으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 교체되는 시기를 보면은 제품의 수명이 한 2년 정도 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HBM3에서 다시 또 HBM3E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뭐 삼성전자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샘플을 출하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중에는 HBM3P, 하이닉스는 E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P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양산을 할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무역 갈등이 약간 완화가 되는 조짐들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미국에서 지난 21일에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에 판단되는 중국 기업과 단체 27개를 일단은 미검증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뭐 다시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화해 무드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이라든가 NAND 같은 생산시설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중국의 IT 세트 수요의 증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의 HBM이라는 반도체의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 플러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자 HBM의 강자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그 띵크웨어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어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 자율주행 쪽에 처음으로 이슈가 좀 부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띵크웨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